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게 바로 이런 주요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면 마진이 개선되는, 사실 서민들의 주머니는 힘들어지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보면 이제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49%가 오른 모습이었고, 설탕도 지금 현재 27%가 올랐고, 마찬가지로 우유 가격도 13.2%가 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그러면 올랐네요. 네, 이만큼에 대한 마진이 그만큼 개선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공식품류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이 왜 나타났느냐라는 건데,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이제 옥수수나 소맥, 대두, 원당 이제 설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의 기본적인 가격들의 상승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먹는 이런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작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대부분 다 나타났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올해까지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가공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도 함께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가공이나 수산업, 식자재, 유통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이런 가공식품류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올해에 대해 가지고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유 가격도 전년 대비해서 보면 약 14% 올랐지만, 우리가 팜유라든지 콩, 옥수수, 그리고 설탕 가격은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나면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 대한 마진폭이 개선된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들이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도소매 업종이나 가공식품류 회사들이 가격을 인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 자체가 지금은 이익 증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대해서 좀더 밸류업이 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본다면 바로 K푸드에 대한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이런 음식료 업종에 대한 가격 상승분, 그리고 환율에 대한 효과,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효과까지도 이런 음식료 업종이 어떻게 보면 진짜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가 아닌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종목군들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J 제일제당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바다